남코리아 광주 광역시 지역 신년 인사임의 특장 점수요. 그리고 예향 종합예술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많은 대회 기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셔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회자가 무대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MC를 맡은 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KBS TV 그리고 현재 복귀 TV 호남방송 아나운서 실장 문재용입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칭찬에 의해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든 대표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태극기를 펴주십시오. 복귀에 대하여 격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국민의 뢰는 애국가로 생략하겠습니다. 모든 대표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먼저 식수를 위해서 나눔 고려 광주 광역시 지회장이신 김용규 지회장님께서 대빈 여러분을 소개하고 또 인사말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눔 고려 광주 광역시 지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규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광주지에 코로나가 300명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이 안 올 정도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뭐 다른 연예 행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과감히 결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결정을 잘 한 것 같나요? 예. 아무튼 이 자리에 이렇게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인 연락을 제가 안 드렸어요. 처음에만 조금 연락했다가 오시면 오시는 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가 120석이거든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60명 정도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오시겠다는 분들도 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먼저 제 인사말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네 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이 자리에 와주셨습니다. 양옥균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님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이어서 김건환 북구의회 의원님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나눔코리아 네 분 한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오셨죠? 저희 중앙회를 이끌고 계신 우리 조현동 중앙회장님 소개합니다. 우리 비서 역할하고 계신 우리 직원분이 한 분 오셨는데 잠깐 인사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요 호남일보사 김병우 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생명사랑재단의 김동아 이사장님 대표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가 저희 나눔코리아 광주시지회 상임고문으로 우측 계실 건데요. 이정선 전 광주교육대학교 총장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눔코리아 법률자문을 해주실 우리 자문변호사로 임명을 받으실 텐데요. 정준호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분은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저희 초등학교 은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박사규 선생님 오셨습니다. 저는 일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부임을 하셨었습니다. 퇴임하시기 전에요. 이어서 저가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활동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뭐 나눔 코리아는 정치적인 그런 색깔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평소에 너무나도 좋아하는 동생이죠. 통합진보당 장일환 우리 북구원 후보 오셨어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6월달 지방선거에서 무릉동, 무산동, 오치동 이쪽 지역을 구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나눔코리아 호남 지역본부장이신 송태양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계시네요. 이어서 맨 뒤에 계시는데요. 올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종원 소장님, 저희 운영위원이시죠. 맨 뒤에 계시네요. 이어서 미술문화예술단의 이비경 단장님 오셨습니다. 예쁘게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광주발전포럼 안남열 회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앞으로 운영위원장 역할을 해주실 텐데요. 임채만 무릉나타 단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양종합문화예술단 단장을 맡아주신 우리 천둥 천병영 단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래해주신 우리 허거롱 작곡가님 자리에 계시나요? 잠깐 나가신... 아, 예, 앞에 계시네요. 우리 허거롱 작곡가님이신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 전자기타를 제일 잘 치신 분입니다. 그리고 송대강 가수 있죠? 노래 오래오래를 작곡하신 작곡가님이세요. 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미술 미용실 원장이신 우리 김도연 원장님 저 뒤에 계시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민영봉사단 단장을 맡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친구이기도 한데요. 전 북구체육회 사무국장이신 박영수 국장님. 저 조명진에 계신가봐요. 오셨고요. 그 다음에 김영관 홍보단장님 모셨습니다. 열심히 사진 찍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빛나니 선생님 모셨습니다. 저 뒤쪽에 계시네요. 네, 몸이 좀 불편하셔서 신앙송 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강성임 선생님 모셨고요. 저 뒤쪽에 계십니다. 그리고 손희정 가수님 모셨습니다. 손희정 가수님 저희 네, 열심히 가수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윤효정 가수님 모셨습니다. 네. 그 외에 여러 출연진 분들은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아, 예, 마지막 한 분 있네요. 신설문화예술단 나대식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뒤쪽에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제 인사 말씀 올리도록 하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눔 코리아 광주 광역시지의 지회장 김용규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내빈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나눔코리아를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1997년부터 이끌어오신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조현두 중앙회장님 참석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광주광역시 장애인총연합회 진건 이사장님께서 오시기로 했는데 아마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2012년 제가 처음으로 나눔코리아를 알고 중앙회를 방문해서 우리 조현두 중앙회장님을 뵙고 열심히 같이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임명장을 받았는데 사실 근 10여 년 동안 지역에서 너무나도 활동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자리에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2022년을 계기로 정말 도약하고 발전하는 저희 나눔코리아 광주시 지혜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양종합문화예술단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 여러가지 봉사활동, 음악봉사라든가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주시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광주시지의 이모님들 여러분 오늘 모셨는데요. 이쪽장, 임명장 이따 드리겠지만 이분들과 함께 역시 광주는 다르구나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서 7, 8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이 이야기는 꼭 제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 저희 가정 이야기인데 저희 3대 조부님이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압니다. 오방 최흥종 목사님이 저희 3대 조부님이세요. 저희 할머니 아버님, 저 3대 조부님이신데 이 오방 최흥종 목사님의 영향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희 조부님께서는 광주 YMCA를 창립하셨고요. 그리고 거림 보호라든가 나환자 보호, 나환자 치료, 그 다음에 소록도에 가면은 그 우리 할아버님 관련된 자료가 많이 있지요. 그리고 불황화 보살핌, 또 독립운동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광주시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제가 두 살인 196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전현충원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의 영향으로 제가 사회복지 길로 입문했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앞으로 이 봉사단체를 이렇게 한번 이끌어보고 싶습니다. 예술단을 중심으로 하고 장학회, 산학회, 그리고 합창단, 노인대학, 장애인 지원활동, 청소년 인성교육활동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여러 영역에 걸쳐서 제가 그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배웠던 경험들을 되살려가지고 왕성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나눔코리아가 2022년 활동함에 있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주시고 저 또한 앞장서서 열심히 할 테니까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이모님들 한 분 한 분이 보다 좀 적극적인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정말 발전하는 2022년 나눔코리아가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코리아 광주 광역시지의 김용규 회장님의 인사 말했습니다. 방금 소개받지 못한 우리 내민 여러분 그리고 이제 늦게 도착하신 분들은 사회자가 다시 중간에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귀빈을 소개합니다. 뒷줄에 앉아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뜨겁게 다 함께 축하의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어서 인사말 이어지겠습니다. 예양 종합문화예술단의 단장이며 광주광역시 가수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천둥 단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나눔코리아 예양 종합문화예술단 단장을 맡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행사에 많은 출연자와 우리 내비님께서 와주셨는데요. 앞으로 저희 예술단은 멋진 활동을 기대해 주시고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빅볼 예양 광주의 대표적인 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눔코리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고 깊이 있는 인사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멀리서 오셨습니다. 예양 종합예술단의 우리 천둥 회장에 이어서 우리 나눔코리아의 모든 걸 맡고 계시는 진병도 중앙회 회장님을 무대로 조현도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자, 조현도 회장님 네. 꽃다발 먼저 받으시죠. 네, 꽃다발 먼저 받으시고요. 빛골 광주 특히 귀한 분들 빛을 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인사말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매우 떨립니다. 사실 이렇게 큰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김용규 회장이 저하고 10여 년 전에
어떤 젊은 친구 한 사람이 서울로 달려와서 나눔을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지회적으로 설립을 요청을 하신 그 진정성에 제가 설립 승인을 해서 지금 10여 년을 지금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사실 화난 부분도 많았죠. 그동안에 설립만 되어 있지 뚜렷한 활동들이 많지 않아서 열심히 좀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2022년 이민년에는 정말 뭔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길래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더 큰 희망과 기대를 갖는 것은 우리 정준호 변호사님 또 이정선 총장님 이분들이 함께 참여하신다고 해서 이제 무언가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나눔과 봉사의 성지로 한 발 더 나아가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눔 코리아의 특징이라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단 한 푼도 지원받지 않습니다. 전국의 온라인 회원이 16만 명,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회원이 약 4만 5천여 명이 됩니다. 이분들이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나눔이라는 단 한 가지의 목적으로 함께 모여있는 친구들이 오늘도 현장에서 열심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있는 순산그룹 대한민국의 대표 봉사단체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활동은 오늘 제가 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부산 쪽도 그렇고 우리 전라도 쪽도 그렇고 구독자가 예년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증가해서 공무원 한 사람이 안심 콜 전화를 돌리는데 160명가량을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종일 앉아서 전화를 해도 다 못할 정도로 매우 이웃들에 대한 관심들이 더더욱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가 24년 동안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는 활동은 바로 무연고자 사랑의 장례식 활동입니다. 장례를 꽤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많은 뜻있는 분들이 17만 후원금 등을 보내줘서 현재 24년째 지난주 목요일까지 244분의 무연고자들의 사랑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청소년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전국 청소년 자원봉사대회를 서울교대 신항준 총장님과 함께 제 7회를 올해 맞이하고 있습니다. 장학생은 무려 326명이나 되죠. 그 친구들에게 대학원까지 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게 바로 나눔코리아의 역할입니다. 모쪼록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화의 성지인 우리 광주에서 나눔과 봉사의 성지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저 가슴속으로 꿈꿔볼 거고요. 우리 광주에 계신 여러분들 나눔코리아에 더욱 관심과 사랑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격려서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눔코리아의 희망에 조현두 회장님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우리 조현두 회장님과 진근 회장님의 원래 장애인 총장님께 인사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잠시 이름을 약간 두 분을 혼동했습니다. 다음 이어서 격려사 한 분을 모십니다. 바로 이분도 항상 봉사의 현장에 계신 분입니다. 전 광주교육대학교 6대 총장이신 멋진 사내 이정성 총장님과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광주교대 교수로 있습니다. 이정선입니다. 나눔코리아 아까 중앙회장님 말씀처럼 나눔과 봉사의 연대는 광주 정신입니다. 이런 나눔과 봉사의 광주 정신이 확산이 되어서 서울까지 아니 전국까지 이렇게 퍼진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나눔코리아 중앙이 먼저 되고 광주 지혜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광주발 대한민국 나눔코리아가 되도록 저희 광주가 분발해서 더 모범이 되는 지혜가 되도록 저도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향 이 종합 예술단도 함께 창단을 하느니만큼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천둥
단장님은 그 함자 그대로 하늘이 내성 병력을 치는 것처럼 우리 광주를 크게 울려 퍼지게 할 것이고 대한민국까지도 천둥치도록 저희가 예술로서 문화로서 봉사활동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눔코리아 광주 지회장님이신 우리 김 지회장님은 정말 꼼꼼하십니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모든 행사 다 챙기시고 봉사활동 다 챙기실 겁니다. 아까 이민년 새로운 포부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나눔코리아 광주 지회는 우리 회장님을 지회장님을 부심점으로 해가지고 오늘 저도 상임 고문으로 이렇게 임명해 줬는데 상임 고문을 정말 고문받지 않고 열심히 수행해 가지고 전국의 모범이 되는 나눔코리아 광주 지혜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나눔코리아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나눔과 봉사의 연대 정신 광주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가 정말로 올해는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주 교육대에서 또 퍼지고 봉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이정선 총장님 교수님이었습니다. 정여사 한 분을 무대로 모십니다. 정준호 변호사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조현두 중앙회장님께서 뜻하지 않게 또 과찬에 또 말씀을 해주셔서 놀랐는데 이렇게 또 축사에 기회까지 주셔가지고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우선 먼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민년 2022년 새해에 나눔코리아와 예향종합문화예술단의 신년 인사회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천종 단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우리 김용규 지회장님께서도 많은 준비를 하신 것처럼 올 한 해 2022년 이민년 한 해 광주가 코로나를 물리치고 나눔과 봉사를 그것도 흥이 아주 넘치게 하겠다라는 오늘 다짐을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2022년 한 해 지나도록 내내 우리 나눔과 봉사를 흥이 넘치게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좀 기원을 하고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률 자문 역할로서 조금이라도 더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준호 변호사님. 우리 나눔 봉사단의 법률 자문을 이렇게 또 맡아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음은 여기서 축사를 몇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호남일보 대표이사시죠. 김병우 대표이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아직은 겨울인데 오늘은 좀 날씨가 포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밖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생각하면 따뜻해집니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 행복이 됩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눔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나눔을 사랑하는 분들로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구나. 새해 제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왔구나. 정말 저는 소홀했구나. 너무너무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나눔처럼 좋은 게 없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나눔 중앙의 우리 회장님 조현두 회장님 존경합니다. 정말 좋은 일하고 계시는데 저는 오늘 우리 회장이신 김영규 회장님, 우리 천둥가수협회 회장님, 사석에서는
형님도 오셨다는 사이에서 꼭 축하해 주겠다고 왔는데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반성하고 갑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나눔 코리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힘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정선 총장님 여기 오실지 몰랐는데 와서 반가웠습니다. 사실은 우리 광주광역시장이신 우리 시장님께서 저하고 여기 오시기로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광주에 큰 불행이 와서 아파트가 무너져서 지금 구조를 열심히 27층까지 현장에 올라가 직접 하고 계십니다. 평상시 시장님께서 우리 김용계장 천둥 가서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꼭 가서 격려를 못했으니 우리 김병우 대표께서 가서 나의 마음을 전해주시오. 나도 열심히 남은 코리아 돕겠습니다 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코리아가 광주의 남은 코리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남은 코리아, 지구촌의 최고의 남은 코리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의 새해에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화면병사의 김병우 대표 이사님의 축사였습니다. 축사 한 분을 무대로 더 모시겠습니다. 한국생명사랑재단 이사장이시죠. 김동화 이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에서 나눔의 한 부분, 생명 나눔 장기 비정 일을 하고 있는 김동아입니다. 우리 김용규 지사장님이 축사를 부탁하셔서 제가 이 축사를 해도 되는 자리인지 좀 갈등을 했는데 제가 해야 되는 자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저도 작지만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나눔 장기 비정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눔 코리아 광주 지회의 힘찬 2022년 출발을 축하드리고 우리 예양 정화문화예술단 창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서서 많은 말씀들이 계셨는데 그 말씀들처럼 우리 나눔 코리아 광주 지회가 전국을 대표하는 그런 나눔 코리아로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한 마음으로 간절히 빌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참 잘 왔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귀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기서 이렇게 또 찾아뵙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재단에 물심양면으로 또 후원하고 계시는 이정선 총장님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저희 또 재단의 법률을 자문하고 계시는 정준호 변호사님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 좋은 자리는 다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저도 열심히 생명 나눔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나눔 코리아 광주 지회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뛰어서 전국을 대표하는 나눔 코리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생명사랑재단의 우리 김동화 이사장님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분 축사를 모십니다. 이번 우리 김용규 회장님의 은사이시면서 또 일곱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죠. 그리고 서부 시니어클럽 기자단의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사규 선생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사규입니다. 제가 자리에 앉으니까 다음에나 복부한창 올려서 그냥 눈물이 날 것 같네요. 지금부터 50년 전에 1971년도에 저 20세 총각 시절에 강진군에 가서 선생을 하는데
첫 담임이 사랑하는 광주 나눔 코리아 지회장 김용기였습니다. 제가 연기고 이렇게 한 줄을 모르고 지금까지 지냈는데 카톡에서 보고 연기고가 맞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막상 가서 보니까 이런 대화를 하고 있어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50년 전에 연기를 담임할 때 우리 김용기는 조금 똘망똘망했고 귀엽고 애교스럽고 말을 잘하고 지금 생각하면 노래를 그 상당히 잘한 그런 아이로 생각해서 저는 그때 연기는 아마 탤런트나 되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과는 엉뚱하게 이런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좋은 일을 하고 있어서 정말 제가 수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제자들 법조계, 사업가, 국회의원도 그러지만 그런 많은 제자들보다도 가장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가슴에 남는 제자가 우리 나눔코리아 강조 제자 용규가 아닌가 생각돼서 가슴이 약간 뭉클하더라고요. 용규의 이 일이 아까 여러 존경하는 분들이 말씀드린 바 같이 널리 널리 벌려서 좋은 씨앗의 결실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가슴이 뭉클한 것은 처음에 선생을 시작할 때에 강진군 용기와 있던 곳에서 했는데 또 선생은 마침 적에 바로 옆에 있는 일곡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정년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니까 감회가 정말 새롭네요. 마지막 감회 새로운 것은 제가 삼도에 있는 백선 바오로 집에서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성가학교에서 우리 장애 아들을 지도한다고 5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들어서 보니까 정말로 음지에서 어렵고 힘들게 고생하신 우리 장애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자, 인연이 있나. 우리 연기호 초등부터 초임 때 다쳤고 마지막 교직 불사를 때 일곱 척하게 했는데 또 그것도 감회가 그렇고 제 생에 특수화를 지도한다고 성공학교에서 5년 동안 앞도 못 보고 앞가림도 못하는 그 아이들과 같이 똥오줌을 가리면서 5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여기 장애분들이 많이 계셔 이런 것들이 생각되는 감회가 무섭습니다. 미성경 말씀에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 김용규의 이 시작이 멀리 멀리 창대하게 믿고 큰 씨앗이 날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말 있기를 바라고 용규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용규 시장님께서 은사님 잠깐 뒤돌아보세요. 은사님 네, 두 분 한번 포옹 한번 해주시죠. 네, 정말 오늘 이렇게 은사님께서 여기 와서 축하해 주신대요. 가슴이 뭉클했든지 정말 우리 김용규 교수님도 눈물을 글쓰고 계실 때 그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 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차후에 예식이 끝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축제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한 분만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남코리아 광주광역시지회 김용규 지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남코리아 광주광역시지회 신년 인사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 세상을 비추는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나눔코리아 광주광역시 지역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년 인사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김용규 지회장님을 비롯한 나눔코리아 광주광역시 지역 회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광주광역시 북구 을 국회의원 이형석. 네, 많은 분들 축제한 시간을 위해서 한 분만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입니다. 우리 나눔코리아는 어떻게 또 걸어왔을까요? 그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우리 영상을 한편 보면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부탁합니다.